ChatGPT 활용 온라인 쇼핑 강세 미국어 시대. 오늘은 스케이트 파크에서 파크레퀴와 피크노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얘는 스케이트 파크를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. ChatGPT에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, 스케이트 볼 파크에서의 파크 높이와 피크 높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. 지금 파크 높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스케이트 파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드를 통해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이제 사이드를 좀 어느 정도 타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안정화가 되면,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해야 될 것이 요 이쪽에 있는 파크에 있는 높이하고 요 부분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, 그래야 조금 다이나믹하고 속도, 그다음에 동작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물론 이제 스케이트 보드를 탈 때에 업앤다운 자세도 중요하지만, 이 높이를 넘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쉽게 생각해서 작용과 반작용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지금 요 라인, 예를 들어서 이 기물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을 때, 지금 요 라인, 이 라인이 이쪽도 그렇고,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타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라인도 그렇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온다면 라인. 결국에는 이 높이가 같은 높이 이상이 됐을 때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파크의 높이는 일단은 이 기물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.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, 1번 높이가 같아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세. 올라갔을 때 눌러줘서 압축을 했다가 속도를 내고 팽창을 하는 이 짧은 구간이면은 압축, 팽창 이런 것을 같이 해줬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높이, 그다음에 프레셔, 압축 두 가지. 그리고 이제
피크는 뭐냐? 아, 파크 높이는 여기 여기를 타기 위한 거고, 피크는 아, 숏보드 기준으로 피크 정도 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드롭인을 친다거나 할 때, 예, 여기서 드롭인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연습이 아마 피크 연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피크 높이에서의 어떤 서핑을 이제 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드롭인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아마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이거는 충분히 이 파크 높이 연습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한번 시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아, 챗GPT에서의 그 스케이트 파크 높이와 피트 높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고, 스케이트 파크에서 서핑을 위한 높이는 이용 가능한 특정 기능과 의도하는 서프스케이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서프스케이팅은 육지에서 서핑 동작을 모방한 것으로 주로 뱅크, 볼, 램프, 파도와 같은 기능을 사용합니다. 다음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, 뱅크와 램프. 이 기능들은 일반적인 높이가 2에서 6피트 사이입니다. 속도를 내고 서핑과 유사한 파딩 동작을 연습하기에 좋습니다. 볼, 스케이트 볼의 깊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. 볼이 이게 한국식으로 가름해서 그렇지, B, A, WL, 볼 해서 그릇이란 모양의 어떤 그릇에 관한 형태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. 아, 볼의 깊이는 상당히 다양하며 보통 4에서 12피트 사이입니다. 얕은 볼은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깊은 볼은 바다의 파도 타기와 유사한 더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. 파도 모양을 띱니다. 일부 스케이트 파크에는 서프 스케이팅을 위한 설계된 파도 모양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능의 높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에서 6피트 사이입니다. 쿼터 파이프, 이 기능은 보통 3에서 8피트 높이이며 드롭인 및 서핑 동작을 모방한 트릭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. 펌프 트랙, 이 트랙에는 파도처럼 기복이 있는 기능이 있어 파도의 기복 운동을 모방합니다. 각 기복의 높이는 보통 1에서 3피트 사이입니다. 자신의 실력 수준에 맞는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초보자는 더 작은 램프와 볼에서 시작하고, 더 숙련된 서프스케이터는 더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다룰 수 있습니다. 항상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세요. 아, 볼파크가 서핑을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핑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, 볼파크 자체에도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익숙해진 어떤 동작을 꾸준히 해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상, 챗GPT를 활용한 온라인 서핑 강습 서프 스케이트 보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